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후쿠시마 오염수를 두고 한 영국 교수의 발언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대 명예 교수가 희석되지 않은 후쿠시마 물 1리터를 마실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겁니다. 앨리슨 명예 교수는 한국 원자력 연구원과의 기자 간담회에서 만약 내 앞에 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쳐 저장소에 저장돼 있는 오염수가 있다면 희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1리터 가량을 바로 마실 수 있다라고 말했고, 오염수 1리터를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의 방사능 수치가 12일가량 2배가 될 수 있지만 CT나 X-ray 등 의학 설비에 노출되었을 때 방사선량보다 적다. 1리터가 아닌 10리터까지도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마시지 못한 것은 그럴 기회가 없었을 뿐이고 가능하다면 TV에 나가서도 마실 의향이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앨리슨 교수는 국내 과학자 중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분이 있다는 질문에도 그것은 과학적인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제 그런 말을 하신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오염수로 인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가 CT를 받을 때도 방사선량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신체 영향이 있지도 않고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앨리슨 교수가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말한 근거가 황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염수 시료 채취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일본 정부의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믿을 수 없다고 하자 앨리슨 교수는 여러 차례 일본 정부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 겁니다. 오염수가 ALPS 처리가 됐다면 세슘, 스트론튬 등이 제거됐을 것이다. IAEA와 다른 시찰단이 계속해서 더블체크를 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그러한 기관들을 속일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 겁니다. ALPS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의 위험성에 대해 질문하자 삼중수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무해한 방사성 핵종이라 생각하고 물고기가 물을 마셔도 마찬가지이며 그런 물고기를 먹는 사람도 무해할 것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속일 리 없기 때문에 마실 수 있다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황당합니다. 일본이 과연 후쿠시마 관련 조작이나 은폐를 한 적이 없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일본과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된 은폐와 조작을 일삼다가 적발되어 사과한 것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초기에는 노심용융 자체를 은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염수 유출도 은폐했다가 들통이나 망신을 당했습니다. 일본 전력회사 도쿄전력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났을 때 노심용융, 즉 멜트다운이 일어났음에도 이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을 사건 발생 5년여 만에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 노심용융은 원자로 안에서 핵연료 노심이 과열돼 녹아내리는 현상으로 외부의 방사성 물질을 방출할 수 있어 중대 사고에 해당하지만 도쿄전력은 사고 후 약 2개월간 노심용융을 부인하고 노심 손상이라고 주장하다가 결국 5년 만에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도쿄전력 제3자 검증위원회가 공개한 노심용융 은폐 의혹 조사 보고서를 보면 동일본 대지진 사흘 후인 2011년 3월 14일 시미즈 마사타카 당시 도쿄전력 사장이 홍보 담당자를 통해 기자회견 중이던 부사장에게 총리 관저의 지시라며 노심용융이란 단어는 절대 쓰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원자로 옥상에 높은 농도의 방사성 오염수가 고여 있어 비가 올 때마다 배수로를 타고 바다로 흘러나갈 우려를 확인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2호기 배수로는 후쿠시마 제1원전 전용 항만과 연결되어 있으나 도쿄전력은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10개월가량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표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2호기 배수로의 오염수를 측정한 결과 방사성 물질 세슘 137이 리터당 23,000베크렐, 세슘 134가 6,400베크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오염 농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여러 차례 은폐했는데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일본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앨리슨 교수의 논리라면 오염수는 절대로 마시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서균열 교수는 앨리슨 교수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염이 됐다 안 됐다, 정화됐다 안 됐다, 삼중수소가 있다 없다, 이런 말 할 것도 없다. 앨리슨 교수의 말이 맞다면 도쿄전력이 방류하겠다는 물은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쓰기에도 너무 아깝다. 식수니까 버리지 말고 직접 도쿄 수도관에 연결을 하자. 아예 후쿠시마 생수를 만들어서 영국에 수출을 하자.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도쿄 수도권에 연결해서 일본 시민들이 직접 처리하고 아예 후쿠시마 생수로 출시해서 영국에 수출하면 어떻겠나라고 일갈해버린 겁니다. 또한 한국 원자력 연구원장은 과학에 근거하여 후쿠시마에서 배출된 오염수는 마시면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주한규 한국 원자력 연구원장은 웨이든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의 발언은 개인적인 돌출 발언이었고 원자력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평균 62만 베크렐인데 음용수 기준은 1만 베크렐이라며 상시 음용을 하면 안 된다는 보도자료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실제로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마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2011년 11월 영국 BBC와 가디언지는 일본 내각부 정무관 소노다 야스히로 의원이 후쿠시마 원자로에 방사성 물질을 정화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원자로 내부에서 떠온 물을 마셨다고 보도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소노다 야스히로 의원은 직접 TV에 출연해 후쿠시마 원자로의 방사성 물질이 정화를 통해 깨끗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물을 마셨고 방송 이후 매체들은 쇼다 아니다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그런데 이날 TV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소노다 야스히로 의원이 물을 마실 때 두 손이 떨리는 장면을 보았고 망설이는 듯한 불안한 눈빛과 손짓으로 물을 마신 후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이 장면은 외신들을 통해 세계에 알려져 화제가 됐는데요. 영국의 한 핵 전문가는 소노다 차관의 행동을 두고 완전히 멍청한 짓이라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의 충격적인 근황이 공개됐습니다. 2021년 한 온라인 미디어는 소노다 야스히로의 건강 상태를 우려하며 실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의 근황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고 SNS도 모두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소노다 전 차관이 병에 걸린 것 같다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소노다 차관이 지금 건강하다면 오염수 방류를 앞둔 일본 정부는 어떻게든 소노다를 전면에 내세워 대스타를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실종에 가까운 행적을 봤을 때 만용을 부리다 비극을 맞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이미 여럿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원전 피해 풍문을 불식하기 위해 후쿠시마산 야채를 시식하던 캐스터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일본의 각 방송사들은 후쿠시마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홍보를 하기 위해 시식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캐스터 우츠카 노리카즈가 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원전 사고 수습 현장에서 작업했던 40대 남성이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는 일까지 일어나자 일본 내에서조차 많은 이들이 불안에 떨었는데요. 그럼에도 일본은 오염수 방류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대한민국 해군 장병들입니다. 함정에서는 바닷물을 담수화한 물을 마시기 때문입니다. 해군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기계실에서 장병들이 조수기라는 장비를 손보고 있습니다. 조수기는 400톤급 이상 함정의 필수 장비로 염화나트륨, 불순물 등을 걸러내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담수로 만듭니다. 내부 공간이 워낙 좁고 식수 탱크도 작아 물이 귀한 잠수함에서도 조수기로 걸은 담수가 기묘한 식수입니다. 손을 씻고 밥을 지을 때 사용을 하고 생수처럼 마십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 해군 작전 수역으로 흘러오면 조수기 담수를 마셔도 되는 걸까요? 해군은 지난해 5월 방사능 오염수가 임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연구를 한 민간 연구소에 맡겼습니다. 최근 보고서가 나왔는데 조수기는 삼중수소, 세슘, 스트론튬 등 방사능 물질을 걸러낼 수 없다. 임무 수행을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군이 보유한 함정은 150척, 조수기가 필요한 장병은 1만 6천 명에 달합니다. 이대로라면 방사능 물질에 노출되거나 조수기 사용을 멈춰야 해 전력 약화가 불가피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받아든 해군은 일단 삼중수소 분석기를 배치하는 등 오염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기지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바다에 설치된 측정 장비가 오염수를 감지하면 보급 함정을 통한 식수 추가 공급, 함정의 기지 복귀, 운항 중단 등 단계별 조치가 취해집니다. 해군은 연내 해양 방사능 측정 장비의 개발과 배치를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대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수 방류를 막고 지금처럼 일본의 땅에 묻는 것입니다. 정말 안전하다면 앞서 언급된 것처럼 도쿄 수도관에 연결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민폐를 끼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